thousand ways it has highs and lows it comes dry.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CBB 스탬프들을 리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서커스 보이밴드라는 브랜드의 스탬프인데 하나에 5,000원이라는 무시무시한 가격 때문에 제가 사고는 싶었지만 사지는 못했던 그런 비운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호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호 분들께서 생일 자금을 대주셔서 이렇게 엄청 많이 몇 개죠? 20개인 것 같은데 19개인가 20개였던 것 같은데요. 20개입니다, 여러분. 20개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리뷰를 할 텐데 사실 스탬프 리뷰는 처음이라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뭐 어떻게 카운트 할 순 없겠지만 빠르게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스탬프가 들어있는 꽉인데 겉면에 이렇게 이 스탬프를 찍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이대로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귀엽네요. 보시면 5,000원이라는 매우 사악한 가격입니다. 스탬프 윗면에도 이렇게 어떤 스탬프인지 알 수 있게끔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굳이 이 케이스가 필요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티슈를 빼먹었는데 스탬프는 단점이 찍고 나서 바로 닦지 않으면 잉크가 좀 묻어서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스탬프들을 이제 월간에다가 주로 쓰려고 산 거라서 한번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 이 월간 용지에다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탬프 패드가 안타깝지만 블랙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 색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스탬프도 찍는 기술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잘 찍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찍히고 이렇게 오, 꽤 선명하게 잘 찍히네요. 이 스탬프 이름은 북걸입니다. 04번 북걸. 너무 귀엽다. 새해 목표는 언제나 그랬듯 책 읽기가 들어있는데 과연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월간에도 이런 식으로 귀엽게 찍힙니다. 이게 그 중국산 스탬프 있잖아요. 알리 같은 데서 산 스탬프는 여기가 이 나무랑 이 스탬프 고무랑 스티커로 돼 있어서 접착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말려서 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알리에서 속아서 샀던 어린왕자 스탬프인데 찍히기는 잘 찍혀요. 문제는 없는데
근데 여기 옆면이 보시면 이게 스폰지이고 스티커로 붙어 있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눌러주면 뭐 붙긴 붙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경이 쓰이고 이게 내구성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좀 별론데? 역시 5,000원 스티커는 5,000원의 값을 하는 것인지. 약간 이렇게 찍을 때 나무의 묵직함도 좀 있고 무게감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여기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04번 북걸이었고요. 그리고 스탬프마다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귀여운 생일 축하. 해피보이라는 스탬프고 이렇게 귀엽게 귀요만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진하니까 선이 잘 보여서 예쁘네요. 예쁘다 예쁘다. 확실히 진한 잉크로 쓰면은 또 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엽네요. 이게 스탬프는 바로 쓰고 나서 이걸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 여기 색이 착색이 돼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뭐 다른 연한 색을 찍거나 할 때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탬프 관리의 약간 첫 번째 철칙 같은 느낌으로 귀찮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진한 푸른 잉크라든지 아니면 진한 검정 잉크는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초록 잉크로 찍었던 스탬프랑 비교해보시면 벌써 이미 착색이 됐죠. 그렇지만 묻어나오진 않아서 귀여운 여자아이가 포크랑 나이프를 들고 있는 디너라는 스탬프입니다. 이게 뚜껑이 열기가 어렵네. 잘 열어야 되는 뚜껑이네요.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런 진한 스탬프랑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른 스탬프도 보기 위해서 연한 스탬프에도 찍어볼게요. 스탬프가 되게 견고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5,000원 역시 5,000원이구만. 손의 문제인 것으로 소매 한쪽 부분이 좀 잘 안 찍혔는데 다시 잘 해볼게요. 월간에는 잘 찍을 수 있도록. 보시면 소매가 너무 끝으로 몰려있어서 한쪽이 그래서 좀 찍히기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 좀 균일한 힘을 줘야 제일 잘 찍히는데 조금 그게 어렵기는 하네요. 네, 이건 디너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홈이라는 스탬프예요. 제가 04가 CBB 스탬프 04가 있고 05 버전이 두 개거든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 텐바이텐에서. 그래서 그 두 개 거를 골라서 사서
04 버전에 만약에 없으면 05 버전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05 버전에 있는 투홈이라는 스티커입니다. 지하철 퇴근길에 모험을 맡기는 여성 그려져 있는 저는 제가 출근하는 날짜에다가 얘를 해볼게요. 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선명한 선. 좀 다양한 잉크 패드 색이 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색상 두 개와 남색밖에 없어가지고 스탬프가 꽤 나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 딴에는 제가 스탬프를 막 많이 쓰진 않아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는데 잘 안 써서. 스탬프가 되게 종이를 타잖아요. 오, 찢어졌다. 종이를 타잖아요. 얇은 종이에다가는 잘 찍히지도 않고 뒤에 묻어나고. 이거는 work라는 그런 스탬프고 선명하게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로 쓰는 그런 다이어리들이 종이가 질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어서 뒷면에 묻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알겠어요. 이 CBB 스티커 아니 스티커래 이 CBB 스탬프는 진한 색상의 패드와 아주 궁합이 좋아요. 네. 매갈이 없는 색상 사지 마시고 이런 매갈이 없는 애들 사지 마시고 진한 색상으로 사십시오. 저도 앞으로 리뷰를 다 요 남색에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열심히 닦고 있어요. 이게 안 묻어날 때까지 닦아야 되거든요. 디쉬워시라는 스탬프입니다. 독립을 해서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독립을 하고 제일 서러운 것이 밥 먹는 것이더라고요. 서럽다기보다는 어려운 것? 제가 챙겨 먹지 않으면 누가 밥을 해주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설거지도 항상 뭘 해먹어도 설거지가 있고. 아 이건 조금 잘못 찍었는데 여기다 또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잘 안 묻나?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조금 잘 나왔죠. 아무래도 타일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잘 찍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귀여운 스탬프네요. 뭔가 이 격자 무늬 모양 타일이 되게 귀여워요. 이런 거 닦아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스탬프를 더 자주 쓸 수 있을 텐데. 그 여자들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것도 이제는 약간 뭐 빨래판 같은 것도 나오고 그
그 전용 세척액도 나오고 하잖아요. 스탬프도 그런 거 만들어서 팔면 대박일 텐데. 이거는 CT입니다. CT. 뭔가 도시의 느낌이 나는. 이거는 한 번에 매우 잘 찍혔습니다. 매우 매우 귀여워요. 도시의 대표 명사격인 카페와 택시와 여성과 남성이 그려져 있는 그런 스탬프입니다. 잘 찍히네요. 이거는 아까 그 디시워시랑은 조금 다르게 잘 찍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찍는 건지 약간 못 찍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사실 진짜 제 돈을 주고 샀으면은 이렇게 많이 사지도 못했거니와 이 스탬프를 살 바에는 다른 거를 샀을 텐데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생일 선물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인생에 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드립니다. 뭔가 올해부터 선물 방식이 그러니까 그 부호님들과 함께 있는 그룹에서 각자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 방식이 뭔가 올해부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근데 제가 1월생이라서 그 수혜를 제가 제일 먼저 받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뭐예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저는 다행히 네, 바뀐 개정된 생일 선물법의 특혜를 받고 이렇게 예쁜 스탬프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중요한 안내를 안 드렸는데 이거는 마켓이라는 스탬프입니다. 마켓이라는 스탬프예요. 뭔가 장을 봐왔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자니 진짜 검은 색깔 패드를 사고 싶네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파나? 이거는 릴렉스라는 스탬프입니다. 오씨. 이게 스탬프 위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굳이 이 껍데기를 남길 이유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새 거니까 남겨보려고요. 이렇게 가생 위에 묻으면 왜인지 모르게 보이시나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똥손아 잘 좀 하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0원 값을 하는 스탬프라서 구매를 추천을 드려요. 돈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주변에 너른 아량을 가진 대부호 분들이 계시다면 생일 선물로 과감히 요청을 하십시오. 이건 약간 휴가 같은 거? 연차? 아무 의미 없이 쓰는 연차 같은 거에다 표시하기 좋은 그런 테이프인 것 같네요.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연차를 써도 그냥 병원 투어를 가거나 제 자신을 약간 기름칠하러 쓰는 느낌? 뭔가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을 하려고 휴가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 휴가를 내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샀어요. 딜리버리
라는 스탬프고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들고 계시는 그런 귀여운 스탬프인데 택배 주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시킨 날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오, 처음으로 이 나무에 마감이 안 좋은 친구가 나타났네요. 여기가 굉장히 접착제가 묻었다가 떨어진 것처럼 약간 꺼칠꺼칠하고 마감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는 그냥 씁니다. 이렇게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들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귀엽고 약간 이렇게 월간에 표시하면 귀여운데 월간이 이 월간의 칸이 요 정도 크기는 돼야 귀엽겠어요. 이거보다 작으면 못 쓰겠네. 벌써 이만큼이나 많은 스탬프를 뜯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니 너무 행복하군요. 이거는 얼스 점핑이라는 스탬프인데 지진이 날 때 쓰거나 농담이고요. 뭔가 해외여행 갈 때 쓰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지구 위에서 사람이 뛰고 있는 그런 스탬프입니다. 보이시나요? 발에 뭔가 귀여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서커스 보이밴드라는 브랜드는 이런 식의 귀여운 포인트를 매우 잘 살리는 브랜드라서 귀여운 게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스탬프 말고도 그 알파벳 스티커 같은 것도 파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사선 느낌의 그 알파벳 스티커는 서커스 보이밴드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은 좀 약간 가져다 썼고 지금 이 물티슈가 너덜너덜해져서 다른 걸 가지고 올게요. 야옹이라는 스탬프입니다. 귀엽네요. 고양이가 꼬가를 쓰고 위에를 보면서 뭔가 야옹 이러고 있는 듯한 그런 야옹 스탬프.
이거는 Thank you all이라는 스탬프고 부엉이가 Thank you 메시지를 발에 들고 있는 듯한 이런 귀여운 그림입니다. 월간에다가 쓰면 이렇게 귀엽네요. 다이어리에다가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좀 잘 안 찍히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쓰시면 귀엽네요. 시리얼이라는 와, 저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많은 스탬프를 뜯고 이제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열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지금 여기 본드가 뜯어진 거죠? 그쵸? 어, 그치, 그치. 멍청할 뻔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열리는 건 줄 알고. 네, 그렇지만 본드가 뜯어진 것 같아요. 다시 붙여야지. 시리얼이고요. 귀엽는, 귀여운 시리얼이 앉아있는 그런 스탬프예요. 찍어볼게요. 다행히 제가 저번 주에 다 이 닭구 같은 거를 색상을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귀엽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다. 갑자기 노래 추천하자면 그 시리얼이라는 노래가 매우 좋아요. 그 박재범인가? 크러쉬인가? 크러쉬가 부르는 아무튼 시리얼이라는 노래가 매우 좋습니다. 박스가 뜯어져 버린 시리얼 이거 나중에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던 디데이예요. 약간 여기저기 잘 쓰일 것 같아서. 이런 건 진짜 월간에 표시하기 딱 좋죠. 디데이.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쁘네요. 약간 캘린더에 이렇게 뭔가 디데이라고 써져 있고. 이런 건 이제 이따가 디데이 13 이렇게 써주는 거죠. 벌써 15개가 끝나고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로봇이라는 스탬프입니다. 로봇. 눈이 귀엽네요. 로봇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로 된 스티커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 로봇이랑 같이 겹쳐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마트에다가 마트 위에다가 이 로봇을 찍어도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을 듯한 로봇 스탬프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체크. 아, 이게 얘네가 진짜 여는 게 좀 빡치네요. 체크라는 스탬프입니다. 이것도 뭔가 월간에다가 표시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요 포인트 숫자 포인트의 방향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스가 없어요. 이 포인트랑 방향이 맞게끔 스티커를 붙여줘야지. 찍어볼게요. 반대죠. 이 밑바닥 보고 찍으셔야 돼요. 위에 보고 찍다가는 망해요. 센스가 없네. 센스가 없어. 이런 간단한 거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CBB 스태프분이 계시다면 요 스티커 방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불량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교환이 매우 귀찮으니까 그냥 씁니다만, 쓸 때마다 이제 빡이 치겠죠. 방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스테이셔너리. 사실 스테이셔너리에 관한 뭔가 스티커라든지 스테이셔너리에 관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은 많잖아요. 근데 스탬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스탬프는 매우 귀엽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가위랑 테이프랑 줄자랑 다이어리랑 웃고 있는 스티커랑 있을 건 다 있어요. 와,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요거는 티타임이라는 스탬프고, 저희 집에 차가 있어요. 그리고 다기라고 하죠. 다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사왔냐면, 우리가 혹시 싸울 때 이 찻잔을 꺼내서 휴전을 하고 차를 마시자 라는 의미로 사왔는데, 정말 싸울 때가 되니까 찻잔이고 나발이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뭔가 화해의 모션 같은 걸 할 때 약간 남북정상회담처럼 뭔가 회담이 필요하잖아요.
그 회담의 자리에는 또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그 사왔거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그래서 뭔가 인생에 싸울 일이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싸우면서 크는 게 사람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샀습니다. 아 물론 그런 나쁜 일 말고도 차를 마실 좋은 일도 많죠. 맛있으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누군가 저처럼 열다 빡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게 프레자일이라고 써져 있는 스탬프가 이렇게 열기 힘들다니. 와 이렇게 해서 열었어요. 아 이거 좀 깍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너무 열기 힘드네요. 살면서 멘탈이 프레자일한 날들이 있잖아요. 취급주의인 그런 날들. 그런 날들에 표시를 하고자 샀어요. 택배랑 같이 표시를 해도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글씨가 귀엽습니다. 아, 뭐지? 텐바이텐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찍고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찍으면 완성이 되는데 다시 도전 이렇게 찍고 뒤집어서 또 망했지만 이런 식으로 프레자일이라고 완성이 됩니다. 한번 찍고 뒤집어서 또 옆에다 찍으면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얘의 이 위에랑 똑같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센스도 좀 발휘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CBB 서커스 보이밴드 스탬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탬프를 선물해주신 부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 많은 관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